야, 들어와. 그냥 들어와. 너 일로 와봐. 야, 너 지금 생방송 중에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일로 와봐봐. 뭐야?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로 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로 와. 아, 정말 웃기네. 너 일로 와.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던질 일이야? 뭔데? 아, 내 동생 첫 솔로 앨범 신인데? 뭔데 이게? 이게 뭐? 야, 이거 뭐? 뭐? 이거 뭐? 뭐 어떡하라고? 뭐? 이거 뭐? 체이스, 에이스, 베이스. 뭐? 야, 앉아. 이거 베이스, 지난번에 뭐. 우리가 다 홍보해줘가지고 그래. 너가 활동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앉으라고 빨리. 우리가 다 키워주고 업어주고 했던 앨범 야, 아니야? 앉으라고. 우리 때문에 잘 된 거지 이거 진짜. 너 데니쇼 아니었으면 이거 앨범 나오긴 했을 거 같아. 앉으세요 빨리. 앉긴 어디 앉아? 너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됐어, 그러고 해. 어? 밖에서보다 왜 여기서 말을 더 잔들 잘 듣는 너 거야? 너 밖에서 안 그랬잖아. 우리 너 밖에서 막 대들었잖아. 잘 듣습니다. 너 눈 부릅뜨고 우리한테 화냈잖아 아까. 형들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와, 이제 거짓말쟁이 진짜. 이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올려도 될까요? 야, 어디 야. 버릇 없이 거기에 발을 올려. 이리 와. 올리지 말까요? 이리 와, 앉아봐봐. 앉아봐가는 뭔가요? 앉아봐가. 앉아봐가는 뭔가요? 앉아봐가 빨리. 앉아봐가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앉아 봐 그리고 가자 어이 아, 줄여서 앉아 봐 가 앉아 봐 가 어 아이고 자 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불꽃 카리스마 민호 아유 안녕하십니까 샤이니의 불꽃 카리스마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민호 씨가 또 한번 찾아주셨어요 네 아니 네. 뭐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저를 섭외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이제 좀 물어봅시다. 나도 좀 물어봅시다. 우리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아 진짜 설레네. 아 이건 당연 난 형 너무 아, 좋아하지. 좀 설렜네. 민호 씨가 기도를 좋아하시네요. 기도를 좋아한다고? 아니에요. 아 나중에 봐. 저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구를 연상케 하는데? 어? 아이고 우리 팀에도 아 끊었어 근데 그 아, 형, 그 형은 끊었어. 그래요? 아, 못 끊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네. 그러고 있죠. 이게 근데 컨펌이 됐나? 어떤 거요? 그런 사진이? 다 되죠. 야 근데 얼굴에 상처가 왜 이렇게 났냐? 야, 싸운 거야? 네 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태프들이랑 잘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잘 지내요. 근데 싸웠잖아. 싸우고 찍었잖아. 아 그거는 제가 스스로 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지 마. 알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할게요. 속상하다. 네. 진짜. 아니 뭐 제 얘기 좀 해줘요. 그거 그만 보고. 이게 내 얘기지. 이게 뭐야. 아니. 아 그럼 이거 주지 말든가. 이거 그럼 저놓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무하잖아. 아니 여기 그 엄청 길게 해놨네. 뭐가? 어? 이 2023년 개묘년 맞아 데니쇼 두 번째 게스트이자 데니쇼 역대 최다 출연 게스트를 꿈꾸는 분입니다. 잠깐 얼굴을 비친 것까지 여러분. 치면 저 잠깐 이거 역대 최다 게스트일지 몰라요. 저 민호 포카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 양도 받으실 분 저한테 제작진과 별님들이 더 열광하는 그 게스트 글 남겨주세요. 저 이거예요. 시세는 여러분이 맞춰서.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이 소개 글이 있는데 하나도 안 읽어주고. 샤워와 함께. 야. 아니 뭐 야, 이것도 앨범이 나왔습니다. 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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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짜세 중요하지. 민호가 짜세가 좋아요. 아, 아, 또 아. 오늘 또 제가 약속을 지키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지 약속했었어요? 다음에 또 나오기를 약속했잖아요. 아니지. 그때는 그런 이런 약속이 아니었지. 드라마팀 우리 드라마팀 다 이거 다 해가지고 나오기로 했었는데. 왜 혼자 나온 거야? 아니 이렇게 뭐 혼자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우리? 들어보세요. 네. 그 다들 바빠요. 우리도 바빠. 형들 매주 이거 하잖아요. 데니쇼. 바쁜 와중에 하는 거야. 매주 데니쇼를 하시잖아요, 형들은. 그러니까 근데 바쁜 와중에 하는 거니까 시간 잘 맞춰가지고 했을 수도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 나오고 그 다음에 규현이 형 나왔을 때 전화 연 통화 연결도 하고 그 다음 또 전화 연결하고 그리고 한 번 형이 또 해가지고 내가 또 안 받고. 어.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원래 아, 일단 몸에 열이 많아요. 네. 저희가 상 드릴게요. 그거 말고 받아, 그거 받아봐요. 아, 상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내준 그거 있죠? 네. 올해 게스트 2022 네. 데니쇼 어워즈 올해 게스트 최민호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간직하시고. 이것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네. 그 제작비 많이 들였어, 그. 위에까지. 네. 야, 저 위에 뭐야 저거? 데니쇼. 네. 저거 누가 쓴 거야? 데니쇼.
올해 게스트.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민호 씨가 2022년 지난 한 해를 통틀어서 아, 우리 데니쇼를 빛나준 빛내준 최고의 게스트로 네, 민호 씨가 뽑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떠세요, 기분이? 뭐 일단 그렇게 막 썩 좋진 않고요. 왜요? 아니. 네. 네. 이게 좀 화려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실물로 보니까 네. 그닥 화려하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은 네. 자만에 빠질까봐 네. 우리가 또 자만에 빠질까봐. 그러면은 네. 다음 게스트 약속 또 하시면 저희가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드릴게요. 거기 그 잘 뒀다가 맨 저기 맨 위에 글씨 보이죠? 2022 보이죠? 네, 이걸 2023으로 바꿔 이렇게 바꿔가지고 연말에 드릴 테니까 두고 가요. 안 돼요, 가져가야죠. 집에 둘 건데. 그럼 간직하세요. 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글씨는? 제가 썼죠. 아. 다 직접 수작업합니다. 저희가 다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민호 씨 그 그리고 네. 앞에 있는 택 마이크 택 좀 한번 봐주세요. 어? 야 이런 거 이 정도까지 해줬어? 뭐야? 뭐가요? 이건 좀 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수요일 고정 뭐야? 아니 나오셔야죠. 그 네? 민호 씨에게 이런 노래를 또 띄워드리고 싶네요. 네. 그 옥상 달빛에 네. 수고했어 오늘도. 이게 줄임말이에요. 네. 수요일 고정했어 오늘도. 아, 네. 수고했어 오늘도. 네. 수요일 고정해라. 축하드립니다. 아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호 씨가 수요일마다 여기를 굳이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코너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제가 네. 고정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오케이 반고. 반고. 아, 오히려 반고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네. 할래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올래요? 분기별로. 아, 분기별 네. 너무 뜨문뜨문인데. 아 그래요? 그럼 자, 격주로 한 번씩 나올래요? 그래 격주. 격주 괜찮죠? 격주요? 네. 저 바빠요. 네? 진짜 바빠요 저. 뭐 하시는데요 오늘? 네. 아니, 격주에 뭐 하시는데요? 격주에 뭐 하시냐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오늘 뭐 스케줄 뭐 있어요? 네 끝나고 있죠. 아니 근데 너 뭐 하는 건데? 끝나고 뭐 했는데요? 왜 웃는 건데? 비밀이야. 아, 왜? 저, 나도 스케줄에 비밀이 있어야지. 스케줄을 왜 비밀로 해요? 아, 내 맴이에요. 내 맴? 내 맴? 내 맴. 내 맴? 네 맴. 네 맴. 네 맴? 아니 yes, 야, 우리 맴은. 아 근데 야 너 왜 웃는 거야 자꾸 스케줄 얘기하는데? 아니 왜? 뭐 어디 가는데 너? 몰라도 된다고. 왜 형들이 잠깐만, 알려고 하냐고. 진짜 여러분 아시는 분 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샤월 여러분. 우리 지금 민호 이거 뒤에 뭐 스케줄 있다 그러는데 아,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아 농구하고 축구하고 바빠요 우리 골프 치는 민호 씨 이렇게 아니,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진짜 오늘 바쁘다고. 얘는 뉴스 나가? 어? 어떻게 알았지? 다 알잖아 이미 다 알려줬대. 아 그래요? 어디? 너, 근데 JTBC? 너 무슨 잘못한 거야? 어? 아니 뭐. 정직하게 살라고 했지? 너 그렇게 너 진짜. 어? 어떻게 알았지? 속상하게 진짜. 이게 아니 뉴스를 왜 나가 너가? 이게 나왔나 벌써? 인터뷰하러 간다고 채널 A에. 맞아. 채널 A 오픈 스튜디오. 어떻게 몇 시에 몇 시요? 이거 끝나고 바로 가요. 아니 안 끝나요. 근데 안 끝나요? 예. 네. 거기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아니 근데 죄송하다. 왜 그걸 왜 비밀로 하는 거야? 네? 아니 그냥 아니 샤월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왠지 너 왜 우리 둘한테만 비밀로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왠지 형들이 계속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면은 네. 궁금해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어? 그 재밌어서 웃은 거야? 재밌어서 웃은 거죠. 뭐 처음에 제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너 뭐 복면가왕 나가냐고.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계속 무슨 스케줄이냐고. 8시 45분 맞지? 8시 45분. 네. 9시 정도 오픈 좀, 인터뷰. 네, 오픈 인터뷰 할 예정입니다. 한 15분짜리 하는 거죠. 스케줄 모르겠네요. 한 시간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30분 30분 정도. 네. 그럼 민호 씨의 특집이에요? 너무...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초대 받았네요. 대본 그 내용은 뭐예요? 무슨 얘기 할 건데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샤이니 얘기예요? 뭐 아 제 얘기도 있고 샤이니 얘기도 있고.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아니 그럼 가서 얘기 붙던데요? 가서 데니쇼 이제 고정됐다고 얘기하고 와요. 아 데니쇼 고정됐다고? 네 축하해달라고. 아니 저는 고정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네? 이건 그런 매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매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샤월이 원하잖아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샤월이 여러분, 샤월 여러분, 샤이니 월드 여러분 원하시면 한번 여기에 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아, 그 이제 그 네. 이 고정을 원하냐?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할래요? 어떤 거? 1번 고정, 2번 고정 안 된다. 이거 해서 딱 많이 나온 걸로 한번 할래요? 아니요. 지금 샤월 의견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스케줄에 여유 갖고 시간이 있으면 제 그 아니 그 왜 바쁜데? 민호의 베스트 초이스를 해야죠. 아니 근데 왜 바쁜데? 고정으로 할 게 아니라 뭐 민호 베스트 들어가요? 초이스 왜 우리 불러주지도 않고 됐어 그만 얘기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어왜 입방 얘기했어? 어디서 입으로 방을 끼고 운명이 형들 초대했네. 형들이 안 나와줬고. 아니, 창민이 형은 초대했는데 창민이 형은 나와줬어. 창민은 들었겠죠. 창민 씨는 들었는데 우린 진짜 못 들었다. 형들 좀 매니저 형들 얘기 귀를 좀 기울여요. 아니 우리한테 아니, 직접 연락했었어야지. 자꾸 이렇게 SJ 뭐, 레이블 얘기하면 번호, 우리는 번호 너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섭외하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정없이 왜 딴 사람 형, 통해서 형들이 직접 섭외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매니저가 껴야 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야 나와 하면 내가 나오고 야 가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어? 아 있냐고 웃지 말고 형. 있어 없어? 없어! 좋다. 나뿐이지 형. 됐어? 어 됐어. 그래 좋아. 고마워. 야 네가 짱이다 임마. 고마워 형. 자 네. 됐고요 이제. 네. 근황은 뭐 알아서 잘 하셨죠? 네, 뭐 자꾸 뭐 비밀 오케이. 얘기하는데 뭐 근황, 아니 근데 그런까지 물어볼 네. 이유가 있을까 싶. 네. 그 네. 제가 앨범 나오기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 뭐 활동은 형들이 좀 봐준 것 같은데 네. 드라마 보셨어요? 아 봤죠. 와 그거 패브리즈? 네, 패브리즈. 아, 트래블러스. 어떻게 계속 아, 앰뷸런스, 앰뷸런스. 아, 앰뷸런스. 네. 자 저번이랑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형들은 변한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네. 저 그거 네. 지금. 아껴보고 있어요. 아껴보는 건 뭐죠? 네? 저는 진짜로 이미 한 번에 다 공개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껴뒀다가 네. 남미 갈 때 보려고 네. 와 너 그 같이 보자 그때 그때 같이 보자. 아 진짜 또 그 똑같은 생각을 했지. 남미 갈 때 그 네. 시간이 30시간이잖아요. 왜냐면 비행기에서 그 시간을 나는 너로 채우고 싶어. 진짜. 나로 채우고 싶다고? 어. 형 그러면 형들 더 글로리 봤어요? 더 글로리 네? 봤죠. 그건 보고 왜 내 건 먼저 공개됐는데. 난 안 봤어. 더 글로리야. 난 안 봤어. 그 뭐 그게 뭐예요 근데 글로리가? 뭐야? 뭔지도 모르는데 뭘 네. 봐. 아니 왜 내 거 안 봤어요? 어떤 봐주기로 거? 했잖아요. 아니 남미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언제 가시는데 남미? 2월 우리 그 중순에 가요. 2월 중순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 근데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네. 아 너무 뭘 본 거예요? 시간. 어 시간을 내. 뭘? 벌써 끝날 시간 본 거야? 아, 끝날 때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 보내려고. 토크가 거의 잘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끝낼까 했죠. 네. 네. 안돼. 아 이거 만약에 배우분들이랑 오신다고 했으면은 네. 내가 미리 봤겠죠. 네. 근데 지금 아껴두고 싶어. 아니 근데 이것도 웃겨요. 형 제작진 분들이랑 형들이 네. 나만 섭외했어. 네? 나만 섭외했다. 그분들 번호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 근데 솔직히 데리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민호 씨가. 우리는 당연히 민호 씨를 섭외하면은 당연히 민호 씨가 이렇게 그때 얘기해. 자 잘하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데리고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생방에 자료화면이 나와요. 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대요. 네. 아니 너무 바빠요 다들 진짜로. 자료 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자 네. 이제 영상 통화하시죠 그러면. 영상 통화 누구랑? 아니 그 이제 배우분들이랑 저희가 바빠요 다. 안 친하지 너? 친해. 너 안 친하네. 잠깐만. 왜? 왕따야? 아니에요. 속상하게 그러지 마요. 안 그 어디 가서 아니, 진짜로 네? 이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네. 너무 바빠요. 정말로 진짜 바쁘더라고. 솔직히 요즘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뭐 민호 씨만 있으면 돼요. 예. 우리 뭐 우리 또 별님들도 그렇고 샤월 분들도 그렇고 네. 민호 씨만 있으면 됩니다. 좋네요. 아니 지금 그 네이버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신들이 있어요. 네. 네. 여주인공. 네이버에서 화제가 됐어요? 네. 네. 왜냐면 아, 그래요? 아니 기사로 네이버 본사에서 너무 좋아했던 신들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넷플에서 나왔는데 이제 네. 기사는 네이버로 뜨죠. 그죠, 그죠. 그럼 맞죠. 어, 맞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공이랑 이제 최수민 씨랑 네. 키스 신이 네. 그렇게 뭐? 화제가 됐었다. 아...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렇게 놀래요? 사귀지도 않는데. 키스를 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도 형 공격한다. 너무 놀래서 그래요. 우리 민호가 지금 아니 뭐 에? 그 일을 한 거잖아 일을.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 비즈니스.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예요? 아, 민호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비즈니스지 형. 아니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진짜 그 사랑의 감정을 했죠. 가지고. 에? 집중해서 했다고.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요. 너무 안타깝네. 진짜. 왜요? 에? 너 그... 너무한다. 왜? 뭐가 너무한데? 형들 형 키스신 있어요 없어요? 저 네? 없어요. 드라마에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희 노를 그냥 뽀뽀 씬도 없다고? 진짜 없어요. 전 해보고 싶어요. 형 왜 용기 안 하세요? 네?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없을 근데, 겁니다. 아 정말 이 뭐 촬영에 네. 그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히 한 거죠. 대본에 지문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현관문을 그 정확히 현관문을 네. 이 열고 들어가자마자 격렬한 키스가 시작된다였어요. 첫 지문이. 첫 지문이. 아 격렬이요? 네. 부럽다. 아니 이거 준비해 주셨는데 왜 이거 안 해요? 뭘요? 뭘요? 그 뭘 준비하셨어요? 별빛이 내린다. 어? 특별히 제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아, 그래요? 어? 아, 그걸 왜 너가 알고 있어요? 에? 아 이거 써 있으니까 알고 있지. 아, 어? 아니 왜 제작진분들 그 왜 비밀로 했어요? 해야죠. 자. 아니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 직접 어? 돈을 들여서 네. CG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불꽃 별빛. Get it! 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어디냐? 불꽃 떨어진다. 아 뜨거. 아 이거. 와. 얘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얘는 가짜 진짜. 정상 아니야. 와. 이야. 아 격렬하다. 격렬해. 어우. 와. 아 이게 제작을 따로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정 게스트가 됐으니까 또 축하하는 진짜 의미에서 진짜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진짜 앞에다가 불을 저희가 지펴드릴게요. 정말로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로 못 지킬만 하지 마.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진짜로 여기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서 여기를 왜 불바다로 만들어요? 아니 민호 씨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할 형이 할 수 있어. 와 네. 진짜로 불바다로 만들어 여기... 한번. 굳이 형 해드릴게요. 아 좀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솔로 활동 마친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솔로 첫 솔로 활동이었는데 제가 네. 이제 작년이죠 벌써. 알겠습니다. 네. 그 야 형이 이상한 거 알려줘가지고 그... 원래 잘 웃기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기 우리 미란 씨 잘 지내요? 아 미란 누나요? 우리 박미란 씨 잘 계십니까? 어, SM ANR. 네. 우리 사유서 쓸 뻔했는데 잘 넘어갔다고. 네. 네, 겨우 아, 넘어갔죠. 이게 그렇게 뭐 퇴사할 사유까지 됐나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퇴사까지는 아니고. 네. 오늘도 잘 보고 계시겠죠? 글쎄 오늘은 뭐 오늘 음악 이제... 얘기 없으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네. 자 그러면 네. 혹시 뭐 제가 뭐 어떤 스포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뭐 보지 않겠죠? 팬미팅도 했죠? 네 팬미팅도 했죠. 어. 형들이 보러 안 온 팬미팅. 아, 아 맞다. 그때 생각나죠? 초대했는데 안 온. 미안해서. 미안해. 나는 형 아니 형들 그 뮤직비디오 저는 생각 네. 나 형들 활동한 거 다 챙겨봤네. 저 봤어요 저도. 저도 봤어요. 자꾸 상처 여기 상처 났다 저기 상처 났다 하는 거 네. 제가 못 봤을 줄 알았어요. 쫙 이렇게 해서. 아니 알겠는데 네. 형들 제가... 뮤직비디오를 저 여기 그 이거 찍은 데서 찍었더라고요. 어 그래요? 앨범 자켓 거기 그 어디지 네. 어디지 그. 양평에 있는 무슨 호텔. 아, 어? 거기서 찍었어요? 거기서? 제가 거기 찍었어요. 먼저 아~ 찍었죠. 그리고 제가. 우리 형들이 저를 따라했네요. 우리 캐릭... 아, 먼저 찍은 거예요? 제가 먼저 찍었죠. 그럼 민호 씨가 돈 낸 걸로 우리가 가서 찍었나 보다. 아, 그랬나 보다. 아. 그리고 나 캘리포니아 나왔을 때 거기서 또 찍었잖아요. 그 밑에서. 어디요? 아니 거기 장면 또 같은 아, 데였어요. 어, 같은 데였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야. 아 그게 같은 데였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민호 씨. 여기 우리 같은 건물에서 네이버 나 뭐 베스트 그거 했었죠? 네.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좋아해요? 좋아하죠. 많이 우리 좋아해요. 우리 옛날에 사만 아파트 살 때 거기서 좀 잤었죠? 자주 잤죠. 형들이. 야, 왜 너 그리고 회사 SM이죠? SM이죠. 왜 자꾸 따라와요? 글쎄 어떻게. 거기 회사 연습하러 가는 데가 광야 거기 서울숲 네. 옆이죠? 그죠. 왜 이러는 거야 얘는. 진짜 형. 아 동해 형이 방송이 많이 늘었다. 이제 곧 이제 곧, 말을 잘하네 형이. 저기 뭐야? 이제 곧 재계약 시즌이 아니 좀 남았죠. 좀 남았죠. 이제 곧 33살인가 되죠. 33 됐죠. 됐어요? 네.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자꾸. 어 형들 우린 진작에 5년 전에 33 지나갔는데. 형들 잘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몰라요. 아, 몰라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어. 노래 듣고 올게요. 알겠어요.